안녕하세요. 2살 연하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29살 직장인입니다.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처음 약속을 잡을 때부터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이었어요. 두세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남친은 바로 고백을 해왔습니다. 저희는 완벽하게 잘 맞는 관심사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그럼 그 집 알아? 이대역에서 골목 위로 쭉 올라가면 있는 땡땡대 해물터? 거기 한치의 무침 대박 크크크 거기 아는 사람 잘 없는데 크크 자 입 짧고 가리는 음식이 많던 전 남친과의 연애는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이 남자와의 연애는 참 즐거웠습니다. 하지만 연애가 두어 달이 넘어갈 때쯤 남친은 점점 숨겨져 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. 왜 본색이 있어요? 그러니까 하루는 종일 굶다가 삼각김밥을 하나 먹었는데 남친도 한 입만 달라는 겁니다. 아 뭐야? 아 한 입만 달라고 한 게 남자친구가 그... 이렇게 먹었다고요? 핵을 먹은 거죠, 핵을. 못 먹어, 저렇게 해서 못 먹어요.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. 초인나 터미널 가서 잘 받았어. 뭘 또 보내고 그래. 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. 엄마, 지금 찍은 거 그게 다야? 이렇게 왔던데. 헐. 몸 안 좋으신 엄마가 제사상 혼자 차릴 게 너무 안타까워 음식을 보냈는데 택배 좀 붙여달라고 남친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걸 반이나 빼먹고 낸 거였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그 훔쳐먹은 거잖아. 전 밑장 빼기를 했잖아요. 전 말이 안 되죠. 그건 진짜 나쁜 짓이야. 아니 뭐 앞에 카타부터 뭐 붙이지 않고 헤어져라라고 얘기합니다. 저도 얄짤 없이 이거는 뒤도 보지 말고 그냥 헤어져라. 탐욕적인 사람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. 예. 당장 헤어지세요. 마음이 너무 바뀌잖아요. 되게 헤어져라의 그 비율이 이렇게 또 완벽하게 또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교 2학년 공대생입니다. 남중 남고의 공대까지 하늘을 원망하며 참석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여자애를 처음 만났어요. 귀여운 외모에 털털한 성격, 남자들 못지않은 주량, 그리고 엄청난 게임 실력까지. 하지만 매력으로 느껴졌던 여친의 성격이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기계과 여하고 답답하. 다 오빠, 남자, 친구. 자, 여친의 남자 선배입니다. 우리 병아리 언제 다 커서 오빠한테 시집 오나. 아주 인기 폭발이잖아. 아 선배님 뭐예요? 끄끄끄 저 남친 있잖아요. 야 군대 가면 다 깨져. 일말상초? 일말상초 모르냐? 헝 그러려나 갑자기 우울. 선배님 때문에 저 우울해졌으니까 저 내일 꼭 이사 주세요. 왜 그래? 소주 우리 사연 보고 있는 거잖아. 곱창이랑 소주인가 보지? 그렇죠? 없어? 그러면 지는 거 선배 사랑 나라. 근데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스크립 잘못됐어요? 아니 저기까지 다 좋아. 선배님 때문에 저 우울해졌으니까 고기 사주세요? 고기 사주세요. 수지 수지 이게 뭐냐? 은근 이렇게 갈리는 거 맞죠? 나는 오장 관리하는 게 그렇게 나빠?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지금. 되게 친한 선배고 오랫동안 막 1년 있다가 야 너한테 고백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정색을 하면서 이래야 돼? 그 어장 관리는 절대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건 절대 죄가 아닌데 사랑할 때는 그게 너무 죄야. 너무 상처라고 내 마음을 갖고 노는 게. 아니,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하나도 다르겠지만, 없는데 보편적으로는... 괘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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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괘씸해. 아니, 왜냐면 너무. 다,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.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랑 단둘이 술을 먹는다. 괜찮으십니까?